막국수 거기 맛집이야? 아, 원래, 거기 엄청 맛집이라서. 야, 막국수 기대된다. 오. 오. 거기 계곡도 있어. 물가가 있다고. 도시와 어떤 자연을 보가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누나의 방식처럼 뭐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챙겨주는 것도 너무 좋고 은혁 씨처럼 이렇게 선물로 또 해주는 것도 좋고 다 부모님 입장에서 다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멀리 가나 보다. 에? 고속도로 타고 지금 어디? 아니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응? 대전 가는 거야? 아니야. 표지판이 있다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아니 이제 고속도로를 탄 거면은 지금 엄청 가는 거 아니야? 아 수원. 수원? 수원까지 온 거야? 야 수원은 바로 옆 동네야. 톨게이트를 지나? 톨게이트 지나야지. 톨게이트 또 지나갔어? 얼마나 남았어? 지금? 25분. 25분이나 더 가야 돼? 어, 아직 10분밖에 안 됐잖아. 꽤 멀리 가는 것 같으네. 아직 그러니. 서울에서도 오는데 어, 이, 정도.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강원도 가는 것 같다. 아니야.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다가 이제 좀 약간 멀리 가는 기분이 들 것 같아. 와 이게 다 아니 그, 차가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거기 그 막국수 집 가는 거 아니야? 그 차 그 집도? 설마. 와 다들 배고프시겠다 좀. 아 엄청 들어간다. 와 여기네. 제3 주차장. 주차장. 내가 유명한 집이길래 저렇게 찾아서 한참 간다. 은혁 씨는 잠들었어.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어. 아니 사람 진짜 어, 맛있는 냄새. 어 맛있다 맛. 괜찮은데? 괜찮네. 와.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거야? 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자리가 대기 인원이야 저게? 그런가 봐. 좀 앉아 있어봐. 꽉 찼어? 와. 정말 당황스럽다. 저렇게 갔는데. 이거 해야 돼. 뭔데 이게? 와. 아, 해야지. 앞에 33팀이 있다고? 와. 어마어마한데. 33팀?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야?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이 한시... 조금인데? 1시간? 33팀. 근데 지금 3시간째 공복이니까 아. 이제 거기에 1시간까지 더 해주면 지금 다 배고프고 아직 아무도 한 끼도 못 먹었고 오늘 더군다나 뭐 비도 오고 날씨도 좀 별로 안 좋지도 않고 그래 또 엄마는 또 이제 몸이 어쨌든 불편하신데 맞아. 계속 거기를 계획을 갑자기 세워가지고 세운 것도 아니죠. 끌고 나간 거죠, 우리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그럼 결정을 좀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또 어?